뭐 영지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니야 오해하고 있는 거 없고 어우 집중해야지 집중 집중, 집중. 게스트를 확대해보는 시간 라비스 클로저 에피소드 11화입니다 오! 사실은 에피소드 11화이지만 시즌1의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행해보기 위해서 약간 가다듬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마침 지금 그루블린 사무실도 이사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오. 또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시즌1 마지막 회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아우. 대한민국 대표 인싸 nope. 마지막 회를 레전드 편으로 만들어 주실 네. 영지 씨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지라는 래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좀 어떠신가요? 뭐 온라인 출석하고 맨날 네, 그냥 작업하고 네. 그냥 뭐 뒹굴뒹굴 소셜 네트워크의 지금 제왕 아닌가요? 뭐 유튜브 점령하고 있고 틱톡 틱톡 인정하죠 음악이나 기타 등등 또 계속 바쁠 것 같은데 네, 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밀인가요? 네, 비밀입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네. 나온 것처럼. 이야! 와, 나왔다! 아, 너무 좋게 들었어요. 용? 고맙습니다. 너무 좋게 네, 들었다고. 어쨌든 요즘 되게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좀 그래도 제 영지 씨가 꽂혀 있는 건 뭔가요? 전 잠에 꽂혀 있습니다. 아. 잠. 그때 한 두세 달? 네. 전부 다 현저히 피곤해 보이시죠? 아, 오! 정확히 짚으셨어요. 라비님도 만만치 않으시긴 한데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저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벌 때 벌어야 된다고 벌 때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이 가장 맞는 말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 때 벌어야 된다는 고장 나면서 벌면 안 됩니다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죠? 그렇죠 즐겁게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라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휴식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정한 저도 안 그러고 타임. 살았죠 안 그러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고장을 맛본 사람으로서 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합니다 라비님은 휴식 때 뭐 하시나요? 쉬실 때? 잘 안 쉬어요 근데 약간 사람 만나기 아 그러면 라비님은 힘드실 때 뭐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진심으로 궁금해 요즘 만나는 저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역질문을 하면은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되냐 여쭤봤는데 취미를 무조건 하나씩은 억지로라도 가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아니잖아요 추천 취미 아 있냐고요? 저한테? 네 추천 취미 아, 저는 사실 일과 좀 연관되어 있는 취미를 네. 가지는 것도 꽤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마샬아츠라는 걸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덤블링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굿걸 때도 덤블링 해서 돈다! 라빈님 무조건 돈다! 저 오빠 무조건 돈다! 막 이랬는데 아니 그래서 마샬아츠 덤블링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럼 뭔가 즐길 수도 있고 뭐 뭔가 일적으로도 뭔가 효과적인 것들을 하면 오. 전문적으로 춤을 제대로 배운다던가 오. 이런 취미 있잖아요 크리스 브라운이 되는 거죠 네 아직 오프닝을 못 넘어갔고요 아예 오프닝이었네요 아이 네, 오늘도 역시 나낭이 제이미가 자꾸 한 번씩 또 스쳐 지나가는 반품 하시겠습니까? 제이미 언니는 깃발 있는 대단한 언니 그래서 네. 요즘 가장 꽂혀있는 게 뭐였죠? 저 잠 아 맞아 네 잠 잠 역질문 했었죠 네네 역질문 네. 오프닝 질문이 한 개인데 역질문이 두 개야 항상 뭐 이렇죠 네, 본격적으로 클로즈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씨 지금 사실 19살 이잖아요 두 달 후면 성인이 되는데 영지씨 어린 시절 어떤 소녀였습니까? 사실 지금이 어린 시절이긴 한데 이때보다 더 어릴 때는 더 심했습니다 유년기 굉장히 자중하는 겁니다 아 지금 참 굉장히 자중하는 겁니다 어땠어요? 저는 막. 예전과 비교하면 내성적인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뭐 어느 정도 했던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꾸덕꾸덕 돼 있는 날에 비 오는 다음 날에 맨발로 축구를 바닥. 하기도 하고 담당이 아닌데 소리 지르면서 급식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판타스틱 베이비를 불러요 의자 위에서 그냥 갑자기 판타스틱 베이비를 불러요 그럼 애들이 다 따라 불렀어요 수업 중에? 네 근데 선생님도 즐기셨어요 갑자기 올라와서 막 네 판타스틱 베이비 부르고 싸이님 노래 부르고 지금이 정말 많이 괜찮아지고 뭔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 그래 세상이 내 정신 사나움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좀 조용히 살아가자 하고 지금 조용히 그 정도구나 이게 그러면 어쩌다가 꿈이 생겼어요? 꿈 없었습니다 고든 래퍼 나가기 전까지? 네 없었습니다 그것도 엉겁결에 나간 거고 네. 저 살짝 맛만 보려고 했었는데 간 봤다 빠질라 그랬어요? 네, 살짝 진짜 이렇게만 찍어 먹어볼라 했는데
그래 이렇게 인생이 우승했죠. 아,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우승하고 나서는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까진 아니었거든요. 인생이. 근데 이번 연도에 그치. 뭐가 많았어요. 2020년. 그 고든 래퍼 우승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문만 열어줬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방송 활동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고든 래퍼 우승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도움이 됐겠지만 용지 씨라는 사람이 지금 수많은 제작진 분들이 용지 씨 원하고 있어. 와. 저는 사실 느낀 게 굿걸 때 느꼈거든요. 아하. 와, 뭘 해도 잘 되겠다. 아. 그 체력과 에너지를 보고. 와, 그때 굿걸 라비님 상대방이 와사비 언니였는데 네. 계속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어, 너무 신기해. 이렇게 계속 웃으시더라고. 예. 제가 계속 앞에서 깡추니까. 카메라 안 돌아가는데 깡을 30분 30분 차고 치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막 이거 밀리락을 2,000번 하고 카메라 안 돌아가는데 밀리락을 2,000번 하고 카메라 안 돌아오고 새벽 2시인데 아, 정말 대단하다. 아, 그때 재밌었지. 그 그날 영지 씨는 무대를 안 하는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대를 안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거죠. 저 친구는 그럼 지금 오늘 저거 하러 온 거야. 맞아, 맞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정확했어. 아, 네, 정말 저 친구 대단하다. 내가 제작진이면은 영지 씨 무조건 찾는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 정도로 에너지가 고맙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찾아주세요. 어린 시절 얘기하다가 지금 네. 여기까지 왔고요. 어린 시절이 재밌었네. 어쨌든 뭐 지금 활동을 다양하게 그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나요? 오, 음악에 집중을 해주면 당연히 좋지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뭐 예능적인 음악 외적인 요소들에 네. 사람들이 집중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어줄 귀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어떤 방면이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매력이 드러나면 네. 음악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앨범 단위로 듣지도 않고 그쵸. 장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음악을 따라 듣잖아요. 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럼 내가 그런 대중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냥 아예 그럼 음악을 들으시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오. 라고 생각합니다. 오, 제발. 멋있는 말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걸 사로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자신이 있어서. 자신은 점점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 제가 데뷔한 지 오래됐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완전 신입이고 초짜기 때문에 아직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무궁무진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일 수 있어서 앞으로 나올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영지보다. 네. 조금 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보여드린 게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집중을 해서 더 많이 낼 테니까 집중.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좋은 얘기를 감사합니다. 에너지 넘치게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반대로 약간 이영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저도 항상 이 언니는 이럴 것 같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저는 맞아? 네 모르겠어요. 저는 다 맞구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투명하니까. 네 없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고 네. 다 이해하고 있다. 네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지 씨의 진짜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처받은 적은 없는 거죠? 뭐 약간 대중분들이 못되게 좀 말씀하시는 부분들 악플? 그러니까 악플 있어요? 뭐 있죠. 이 댓글 달 실력으로 공부했으면 넌 하버드다 이런 느낌. 요 창의력으로 공부했으면 사회에 쓸모 있는 일원이 됐겠다 이런 느낌. 아 너 감동이 너무 터지는데. 너 댓글 달 시간에 나는 뿌링클 먹는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뿌링클 죄송해요. 유료 광고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영지 씨가 네. 좀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뭐예요? 지조. 영지의 아이덴티티. 건조 지조. 저 뭐 자만 안 하는 거를 정말 계속 생각하지만서도 어쩔 수 없이 자만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지만 조금씩 자만하게 돼요? 네, 점점 잘 되고 있는다는 걸 파악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꾸물꾸물 자만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어깨가 자만. 올라가는군요. 네, 이렇게 잘 될수록 뭔가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잡고 있는 게 영지의 고수하는 태도. 왜 그렇게 되고 싫어요? 자만이 풀 충분으로 차있는 상황이면은 말이나 이런 거에서 다 내 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허영심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최대한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네. 그걸 잡기 위해서 네 그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요? 네 그렇게 잡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렇게 그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월세가 비싸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네. 정신 차려줘.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매달. 가면 갈수록 더 비싸게 내려면 제가 가면 갈수록 더 좋고 성실하고 멋진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만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월세. 월세를 완전 살자. 월세. 힘들 때마다 월세를 생각하면 야!
이거는.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네, 맞아요. 네, 뭐 편하게 네. 하면 알겠습니다. 네, 뭐. 됩니다. 뭐 영지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오해하고 있는 거 없고. 아니, 딴 얘기해야지. 다음 질문 갈게요. 어우, 집중해야지. 집중! 네,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본격, 이제 본격. 영지 씨 음악에서 사람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곧 나올 신보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고농축에 꾸덕꾸덕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영지 씨의 음악에서 네. 사람들이 뭘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감성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성을. 왜냐면 예전엔 좀 랩만 잘했으면 좋겠어 갖고 약간 네. 영혼 없이 랩만 했거든요. 네. 기계같이. 네. 그래서 지금 뭔가 그 감성 꾸덕꾸덕하고. 그럼 그 이번에 나오는 신보뿐만이에요? 아니면은 앞으로 영지 씨의 음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약간 좀 그 감정적인 모먼트를 봐줬으면 좋겠고 어, 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 테크닉이나 스킬적인 것들보다 네. 오, 좋은데요? 사람들 알아줬으면 하는 가사 구절이나 그런 라인의 의미 있는 거 있나요? 그냥이라는 노래를 냈었는데 네. 그 노래가 비운의 틈새로 겨울의 냄새를 맡고 싶다. 무슨 의미죠? 의미를 설명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제 가사는 다 열린 결말이고 비운의 틈새로 네 겨울의 냄새를 맡고 싶다. 근데 사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이걸 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석은 듣는 얘기다. 맞아요. 저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음악을 낸 게 아니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네.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완벽하게 의도한 대로 또 맞아떨어지기도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 절대 안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네. 네. 아무것도 모르던 밤만 보려던 때의 이영지와 현재의 이영지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이 더 잘해줬습니다. 지금이 더 잘한다 내가? 네.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네. 듣는 귀가 넓어져서 네. 듣는 맛이 생겨서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즐기고 느낄 있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시야도 좁고 그래서 좀 약간 한정적인 것들이 나온 것 같고 약간 우승했을 때 당시에도 되게 저도 탐탁치 못하고 사람들도 탐탁치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이유가 저도 부족하고 미숙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이놈 자식 이걸 어떡해 같이 실력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지금이 확실히 저는 풍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비어 있었다 그때 너무. 네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음악이 아니면 어떤 꿈을 모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다 이뤄준대요. 뭐가 되나? 틱톡 사장님 할래. 틱톡 사장님. 네.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 틱톡 인수. 근데 대신 음악을 할 수 없어. 절대로. 괜찮습니다. 미련이 없네. 틱톡 하나면 그 마이크도 못 잡아. 아우. 무대 못 써. 그, 아유 괜찮아요. 무대 아예 못 써. 아 괜찮아요. 그냥 음악 못 내. 아 신경 안 써. 낸 것도 다 사라져. 아 버려. 괜찮. 진짜 괜찮아요. 저는 틱톡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틱톡이 마이 라이프 전부. 네. 제 라비님한테 지분 좀 나눠드릴게요. 네, 오, 감사해요. 네, 틱톡의 사장이 되겠다. 와 생각지도 못한 네. 답변이었고요. 아 너무 즐겁다. 상상만 해도. 용지 씨 지금까지 했던 영상 중에 네. 떡상했으면 좋겠는 비디오 있나요? 뭐 웬만하면은 뭐 이미 좀 이렇게 좀 잘 다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뭐 미련이 없고 욕심 없다. 오직 틱톡 인수. 아 진짜. 인수를 할 방법을 진심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요즘에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고 이런 얘기를 보통 칭찬을 하시나 하는데 진심으로 댓글에서 이영지 주식 없냐고 많이 물어봐요. 산다. 너는 주식이었으면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쳐 있네요 틱톡에. 제 자랑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틱톡에 미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지 씨로부터 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채워지는 거야. 즐겁고 음악이든 영상이든 너무 채워지니까 이거를 뭔가 영지 씨한테 돌아가게 보상해주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네. 영지야 계좌 불러줘. 아 계좌. 그럴 만큼 그분에게는 뭔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비님은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계좌를 네. 흘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미친. 그럼 제가 조용히 어느 암암리에. 라비님 계좌번호를 이렇게 좀 라비님 계좌를 여기에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계좌도 왜 띄워? 기업은행 같이 띄워주시고 저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굉장히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고마워, 가족을 포함한 몇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팬들의 마음 최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틱톡 네 마지막 질문. 네 어떤 게요? 틱톡 관련된 질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안타까워. 아쉬워. 라비스 클로즈업 시즌 1 마지막 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 이영지와 뮤지션 이영지 중에 본인한테 더 소중한 인물.
아 너무 어려워. 인간 이영지와 뮤지션 이영지. 저는 인간 이영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더 초점을 맞추고 빡세게 달려가야 될 거는 뮤지션 이영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비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인간 라비와 아 왜 이렇게 역질문을 그룹 올린 라비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아쉽지만 네. 라비님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니 아니 뭐 딱히 그렇지도 않지만 라비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 뭔 소리예요 라비님처럼 안성탕면 같은 분들이 이 연예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비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영지씨와 함께 라비스 클로저. 라비스 클로저. 라비스 클로저. 네,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라비스 클로저업이 사실 질문이 비슷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질문이 정말 많아요. 각각 게스트분들마다 답변이 굉장히 달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저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즌2 많이 기다려주시고 좆대꾸알 여전히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좆대꾸알 꼭 해주세요. 네. 알림 설정은 되도록이면 정신 사나우니까 맨날 올리면 전 안 하지만 라비님은 해주세요. 영지 씨가 술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저 술을 먹으면 망나니겠죠? 망나니가 진짜 되겠죠?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안녕 굿럭.